움직이려고 본인이 뭐 하시려고 움직였잖아. 네. 마음 먹었잖아. 그렇죠. 하셔도 돼요. 근데 올 준비를 해서 올 준비하면 내년이나 할것 같은데? 저도 지금 생각은 지금 저기를 실업급여로 받고 있거든요. 그게 12월 10일까지라 그 안에는 좀 준비 느낌. 올해는 준비를 해서 내년에 하시면 돼요. 어차피 엄마가 이동수가 있거든요. 이동하시려고 보세요. 이미 마음은 먹었어. 준비를 하려고 딱 착착착 마음은 먹었어.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 그걸 물어보러 온 거야. 맞아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 싶어서. 하셔도 돼. 오려식 뭐 알바비 받는 것도 훨씬 낫지. 그잘 풀리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몸으로 돈 버는 것보다는 이제 못할 것 같고 그몸 생각이 들어요. 아파. 예, 네, 아파요. 여기저기 다 아파. 맞아요. 짜증나 죽겠어. 몸이 너무 아파요. 아파서 하기 예, 싫어. 네, 예. 네. 지금. 몸 아픈 것도 이게 나이가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뭔가 시기적으로 그런 건지 그것도 본인이 그렇고. 토끼띠잖아. 예. 네. 토끼띠는 토끼띠랑 우리 같은 끼가 좀 있어. 근데 불리지는 못해. 네, 그 소리 근데 들었어요. 불리지는 못해. 몸으로 쳐. 몸을 쳐기 때문에 본인이 그래서 그런 거야. 많이 벌어서 이 사주팔자 내 파주팔자 좀 풀어. 아, 그건 뭐예요? 몸안 아프게 풀으라고. 그럼 몸안 아프지. 신가물이 바람 재우란 소리예요. 본인은 바람 재우면 몸안 아파. 그리고 본인은 해는 일에 돈을 얼마든지 줄줄줄줄줄줄 들어오지. 본인의 삼발생이다. 머리는 좋아, 본인이. 머리는 좋고, 근데 몸으로 하는 거는 쟁갱이야. 네, 체질상 안될것안 같아요. 맞아. 네, 그런 것 이거 떠들어 대는 거는 잘해. 같아요. 그렇다고 선생은 못할 것 같은데. 머리로 써서 네. 뭐 저거 하는 거는 잘해. 쉽게 얘기하면 몸으로 그냥 신바람, 신병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엄마는. 근데 무당은 안 되는데 신병이 있다는 게참 희한하지. 그렇죠. 송씨 집안에 그때 할머니가 빌던 할머니가 있어. 있어서 그 주력이 타서 그래. 차라리 이게 말문이 터져버리면 차라리 하겠어. 그지?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고 몸만 아프니까 사람은 미쳐 죽겠어. 사람 잡겠어. 엄마는 이런 집한 집에 의탁을 하셔서 빌고 댕기시고, 그리고 엄마는 돈 벌으셔야 돼. 그래야지만 돈도 들어오고, 인연법, 좋은 인연법이 들어와. 만나는 것마다 다 현찮은 것만 만나서 어떡하지? 맞아요. 현찮은 것만 만나고, 짜증나. 어쨌든 연애할 때도 짜증나. 누구말대 촛두광 올려놓고 본인은 살지 말아야 돼. 그냥 연애하고 싶으면 바깥에 나가서 연애하고 그냥 두 깨끗하게 들어오는 게 그 갔다 오는 왔거든요. 나아. 그러고 저는 딴 사람도 만나봤는데 이제는 좀 재미가 없더랄까. 재미가 없어. 네, 굳이 그 느낌이요. 뭐 좋은 사람 만나면 또 마음이 바뀔지 모르겠는데 굳이. 근데 막말로 따져서 만나면 사랑스럽고 이쁘고 돈도 팍팍 대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안해. 오로지 그냥 그것만 하려고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언니 성격상 그냥 다 귀찮은 거야 지금. 맞아요. 내 사주팔자가 그래. 엄마 사주팔자.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뭐냐? 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 한 집에 이렇게 의탁을 하셔서 이 신바람을 내 신병을 좀 풀어야 된다고. 풀고 교우선 빌고 사셔야 된다고. 그래야 편해 본인이. 뭐를 하든 내가 몸이 안 아파야 신나서 할거 아니야. 그쵸. 이는 몸뚱이가 무겁고 아프니까 머리는 어쨌든 머리도 아파. 그러니까 힘들어. 모든 게 짜증나. 사람만 봐도 짜증나. 어쨌든. 그치, 내 몸이 아프면 좀 그쵸. 그게 뭐냐? 신병. 그게 신병이란 뜻이에요. 신병이니까 그걸 바람을 재우셔야 돼. 그래야지만 괜찮아. 그리고 일하는 거 내년에 하세요. 내년에는 3월달이 지나고 나면 언니가 운이 빵빵 뚫려.
뻥뻥 뚫리니까 그때서 하세요. 내년 음력 3월 지나서요? 예. 그러면 괜찮습니다. 아픈 거는 어디 가서 비는 방법밖에 없고. 내년 정월달에 가서 빌어. 내년 정월이요? 내년 정월달에 동지 세고 와. 풀어줄 테니까. 돈 조금 갖고 와. 돈이 없으니까 문제지. 정월달에 네. 동짓날에 정월달에 푸는 건 50밖에 안 해. 그때는 싸. 그러니까 그때 가서 풀어. 알았죠? 그럼 날짜가 언제인 거예요? 서고 동지 세고니까 12월 22일. 그때 동지 때 풀 사람들 다 신청을 받으니까 그때 돈 50만 원이랑 본인 속옷 팬티 브라자 갖고 오시면 돼요. 입었던 걸로? 빨아놓은 거. 입어 빨아놓은 거. 그리고 손톱 발톱 머리카락 여기 하나 여기 하나씩 뽑아서 휴대 싸서 양말 딱 넣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몸 안 아파. 1년 6달. 아. 알았죠? 네. 어차피 이동은 3월달이 지나 해. 3월달이. 네. 3월달이 지나 해니까 어차피 언니 뭐 한 번 더 오겄다. 우리 집 한 번 더 오겄어. 그런 마음이 들긴 해요. 네. 또 가깝기도 하고 집하고. 어린데? 안성이요. 아, 가깝네. 네, 가까워요. 자주 놀러 오면 되겠네. 그죠? 인터넷상에서 봤을 때도 이쪽 지역이신 걸 어떻게 봤어요? 그래서 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했는데 또 오니까 네? 오니까 좋죠? 그러니까 오면서 아, 생각을 못했어요. 어느 분이실까 이제 궁금만 하다가 전혀 매치를 못했는데 딱 이쪽 들어오면서 혹시 그러면서 여기 충남에서 여자는 나 혼자예요. 아, 그래요? 천안 분들은 다 남자분이고 여기 나 혼자 여자분 아. 나 혼자. 궁금한 거 되셨나요? 저희 엄마는 좀 어떠실까? 몇 살이죠? 저희 38년생 범띠. 38년생 범띠요? 네. 86세신가 그럴 거예요. 86세요? 네. 네. 7월 22일세. 7월? 22일세. 성이 뭐예요? 박씨요. 엄마도 뭐... 마찬가지네. 엄마도 엄마의 신병이 언니의 집 들어간 거네. 그래요? 보나 마나 집을. 어머니 내년에 살아 계시면 속옷 갖고 그렇게 풀어내시면 괜찮겠어. 근데 엄마 머리 쪽으로 조심하셔야 돼. 뭐 뇌출혈 같은 거요? 머리 치매 쪽으로 좀 놓으실 것 같아. 저도 요즘 살짝 그런 생각이 드시더라고요. 엄마가 지금 이미 내가 봤을 때는 치매 쪽으로 조금 약간 오신 것 같아요. 그 잊어버리는 게. 네, 맞아요. 금방 물어봤던 거 또 물어보고 그게 좀 있으시더라고요. 머리 쪽으로 자꾸 깜빡깜빡해. 엄마 좀 깜빡깜빡하고 치매 쪽으로 자꾸 이쪽이 멈추는 것 같아. 그거 조심하셔야 돼. 어떻게 조심해야 돼요?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드시던지 더 이상 치매가 안 번지게 약을 드시던지 그러셔야 돼. 여기 엄마 67, 8, 9 죄송하지만 많이 살아봐요. 5년이 갔다. 5년. 엄마 아홉이 안 좋아. 89에? 80, 응. 9수 잘 넘기시면 오래 사시는 거고 더 사시는 거고 9수 못 넘기시면 거기까지야. 잘해줘. 엄마도 고생 많이 하셨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최대한 이렇게 놀러 다니려고 하고 강아지랑 이렇게 같이 다니고 엊그제도 갔다 오긴 했거든요. 이제 되도록이면 많이 다니려고. 집에 있는 걸 너무 답답해 하셔가지고 많이 듣고 다니셔. 네, 저보다 더 의지하는 게 어머니 언니밖에 없네. 그죠? 맞아요. 잘해주셔. 그래도 언니 나이에 엄마 살아계셨 엄마가 이렇게 살아계신다는 게 큰 복인 줄 알아.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없으면 본인 외로워서 못 살아.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제가 술을 먹고 정신이 나갔지 운전을 했더라고요. 술 좀만 먹어. 네, 이제 안 먹어. 왜 이렇게 술을 먹고 다니는 게 여자가. 네, 그때 당시에 이렇게 기억이 잠깐 나는 게 엄마 안 계시면은 나도 뭐 이러면서 막 울고불고 하더라고 제가. 제가 술 좀만 먹어. 정신 차려. 네. 그분이 들어오시면 그냥 마셔라, 부어라, 이래. 맞아요. 제발 좀 정신 차려. 네. 알았지? 알겠습니다.
본인도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타는 사람이야. 근데 뭐 딱히 표현을 안 하고 사는 거죠. 아, 저를 좀 차려. 본인이 한번 술 먹고 그렇게 하면 엄마가 굉장히 속상해. 엄마가 굉장히 힘들어. 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작년에도 이유를 모르게 어지럽고 쓰러지고 토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이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뭐 119를 불러서 데리고 갈 줄도 모르고 막 이러니까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속 좀 앵같이 썩여. 본인은 이것만 안 먹으면 네. 괜찮아. 요게 지랄이야. 이게. 먹으면은 많이 먹어요. 응. 먹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다. 폭주야, 폭주. 이거 한, 어떻게 빌려줘? 이거 여기다 술 담아갖고 이거 여기다 담아갖고 술 차고 댕길게요. 옛날 저기가 이거 술 먹고 여기 담고 댕긴다 했지. 네. 그러지 말라고. 이거 마시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알았지? 네. 에휴, 진짜. 본인 술만 안 먹으면 괜찮아. 술 먹으면 개또라이 돼버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몰랐어. 막 이래! 그런 거. 여자가. 여자가 그러면 안 돼! 네. 알았죠? 알겠어요. 엄마 속은 어떡했어? 엄마 속은 썩으라 뭉들어져. 본인이 딸내미가 본인의 집 그런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언니를 패자면 죽일걸? 승질이 나면 그럴 것 같아요. 본인도 욱하는 승질 장난 아니거든? 네, 맞아요. 아주 꼬라지가 장난 아니야. 근데 그래도 엄마는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품에 앉잖아. 애같이 술 그만 세게 술 먹지 마. 본인은 그래야 될 것 같아. 본인은 술 안 먹는 게 도와주는 거야. 네. 엄마. 그러니까 본인은 술 안 먹으면 엄마가 더 오래 살아. 아, 알지? 알겠습니다. 술 먹지 마. 네. 개꼬라지가 돼버려. 술 먹으면 씨.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먹지 말어. 알겠습니다. 그걸 편사이시비 성격이 소심해갖고 술 먹으면 그걸 다 표현을 해, 인병할. 그걸 누가 알아주냐? 그쵸. 그지? 네. 이거 하지 마. 술 먹지 마. 차라리. 언니 같은 분은 차라리 술을 안 먹는 게 좋은 거야. 먹지 마. 알겠습니다. 정신 차려, 그리고. 알았지? 알겠습니다. 네.